왔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우와! 힘이 진짜 좋다! 내꺼 왔어! 오케이! 오케이! 어? 입질! 입질! 아, 이거 조금 늦었어. 그래! 있구나! 우와! 크다! 오예! 야, 바꾸니까! 그래, 물색이 너무 탁했어! 안녕하십니까. 구축구축장구 박정수입니다. 아, 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아, 오늘 저는 영산강이었습니다. 영산강. 올해 사실 비가 생각보다 꽤 계속 왔어요. 저수리 다 높죠. 이것도 비가 계속 왔기 때문에 자꾸 수시로 방류를 했어요. 그래서 물색은 사실 전과 비해 사실 안 나오지만 그래도 이 물색에 맞게 웜 색깔들을 조금 바꿔가면서 써보면 어떻게 공략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한번 이곳을 찾아봤습니다. 뭔가 그래도 여기 좋아하는 곳이니까 잘 풀릴 것 같아요. 네, 물색이 생각보다 많이 탁하죠. 좀 눈으로만 봐도 와, 많이 흙탕물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쭉 봐와도 아, 여기도 흙탕물, 저 먼 곳도 흙탕물이구나, 여기선 배수를 했었어, 약간 물이 뒤집혀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아마 산란이 어느 정도 끝난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탐사용으로 뭐 언더스핀 그리고 차터베이트 정도 써볼 거고, 저희는 알잖아요. 봄에 차터베이트, 언더스핀, 스피너베이트 뭐 이런 거 쓰는 거 알겠어. 그 다음은 뭐야? 프리리그야? 프리리그 맞죠. 프리리그 맞는데 그 다음에 또 효과적인 채비 중에 하나가 넷고리그입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생각한 거는 이런 거 저런 거 좋아하는 거 써보되 넷고리그를 좀 활용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라이트로드에 이제 넷고리그, 뭐 미디움 라이트로드에 넷고리그 이런 걸 많이 쓰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세팅을 집에서 라인을 열심히 감아왔죠. 그리고 이제 일을 하고 내려왔는데 일이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 집에 있더라고요. 그 스피닝 로드가. 그래도 베이트로도 넷고리그 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이제 베이트로 넷고리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이게 주차장에다가 이거 버리고 왔나 하고 철렁했는데 다행히도 집에 전화해보니까 있다고 하더라고요. 포인트 도착해서 사실 철렁했습니다. 정리하다가 여기는 영산강 거의 하류입니다. 거의 완전 최하류는 아니지만 거의 하류거든요. 그래서 약간 바다의 느낌이 사실 나죠. 이런 거 보면 약간 바다의 느낌이 사실 납니다. 그런 곳인데 오늘 계획이 그래요. 계획이 여기는 구간이 사실 영산강이라 해서 아 영산강 포인트 하나 이게 아니라 수두룩 빽빽이잖아요. 그래서 계획이 요 일대를 오늘 좀 여기저기 탐사를 해보자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는 도는데 뭐 상류 하류 지금 여기보다 더 하류까지 해서 하루가 사실 모자라거든요. 포인트가 워낙 많아서 계획이 조금 체크도 해보고 지금 물색이 어떤지도 체크해보고 활성도도 좀 보고. 제가 지금 촬영하는 날이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내일 방송이 나가고 토요일 일요일 날 출조들 많이 나가시죠. 그때 여기도 많이 오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좀 영상을 보시고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인 거죠. 왔어요. 일단 하나 잡고 얘기합시다. 갔어요? 맞네! 아, 역시 돌이라 쓸려서 터졌습니다. 아, 싹 쓸렸다. 왜 말을 거셨습니까? 에? 왜 말을 거셨어요?
아, 방금 언더스핀을 썼습니다. 언더스핀은 어떻게 썼냐? 그냥 웜처럼 바닥 떼굴떼굴 굴려가면서 천천히 리트리브 한 거예요. 그래서 바닥 우돌토돌 우돌토돌 하고 있는데 입질 타고 가지고 옆으로 쓱 가더라고요. 그런데 피디님이 이거 39,000원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라고요? 39,000원? 아 잠깐만 좀 잡으면 가는데 아 쳤죠? 뭐 라인 부셨죠? 막 쫙 나간 거. 아 이런 겁니다. 씨.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뭐 어쩔 수 없어. 이름 벌어졌고. 긍정적인 것은 아 그래 요 컬러 내가 물 탁할 것 같아서 쓰는데 반응이 있구나. 아주 오늘 촬영에 아주 큰 도움 주시는 우리 피디님입니다. 왔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우와! 힘이 진짜 좋다! 우와! 우와! 와, 첫 곡인데 사이즈도 괜찮아. 자, 완전 샬로우에서 플래시 스위머를 정말 바닥을 천천히 이렇게 웜 쓰듯이 이렇게 읽어가지고 이렇게 배스를 만났습니다. 첫 곡부터 사짜야. 채비 운영을, 이거는 이제 사실 쏘고 감는 루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쏘고 바닥을 천천히 통통통통 튀기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게 좀 주요할 거라고 생각했고 물색이 많이 탁했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확률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와, 그런데 방금도 요 발 앞에서 도란을 탁 넘는데 뭐가 툭 가져가더라고요. 왔다. 드디어 왔다. 첫 고기부터 4자 배스로 시작합니다. 호호! 저 이런 컬러를 잘 안 쓰는데 물이 탁하면 좀 어필 컬러가 좋겠다라 해서 찾다 찾다 이거 진짜 어필이 잘 되는 색깔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서서히 이제 믿음이 생기고 있는 그런 웜인데 그걸로 이제 반응을 사실 요 앞에서 받았고 저 앞에서도 받았고 요 구간에서 받았습니다. 한 구간에 지금 워킹하는 동안 세 번이나 받은 거 보면 아 생각대로 뭔가 잘 되는구나, 물색이 뒤집어져서 많이 걱정했지만 나름 풀리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또 지금 시기가 산란이 어느 정도 끝난 시기라 사실 작은 개체 위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운이 좋게도 4자 베스가 나와줬네요. 이거대로 하면 또 나오는구나. 이거는 지금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시간도 정말 많이 남았고 아 이대로 하면 또 나오는구나. 아 그리고 힘이 원래 어느 정도 좋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왔지만 아 확실히 산란 딱 이 후기쯤 되면 정말 힘이 좋다라고 느끼거든요. 아 힘이 진짜 좋네요. 물색이 아니 수온이 많이 올라와지면서 확실히 힘도 많이 붙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로드는 닉스 부스터 2입니다. 닉스 부스터 3가 나무로 해서 이 친구는 이제 약간 은퇴가 됐잖아요. 근데 아직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3만원 후반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면 진짜 가성비 이런 걸 얘기하는데 3만 후반대면 정말 가성비로는 뭐 아 어떻게 말할 수가 없죠. 가성비로 아 진짜 가성비구나. 39,000원짜리 낚싯대는 가성비지 이걸 뭐라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소비를 하시더라도 이왕이면 다 아셨으면 좋겠고 돈을 쓰시더라도 현명하게 쓰셨으면 좋겠고 좀 그런 마음에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이 친구가 알고 보니 아직도 판매를 하고 있고 가격이 3만 후반대고 3만 후반대 가성비 따지자면 얘가 킹이죠. 사실 닉스부스터 가성비 정말 좋다 얘기하는데 아 3만 후반대
깜짝 놀랐습니다. 3만 후반대. 데리고 왔어. 왔어. 데리고 왔어. 오케이. 오케이. 야. 와, 이쁘다, 이거. 아, 깨끗하다, 와. 야. 자, 방금, 여기서 이제 낚시를 하는데,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이 포인트는 내 거 한번 써봐야겠다 해서 내 거를 던졌습니다. 내 거를 던지고 한 5번 던졌나? 바로 이렇게 반응을 받았거든요. 오늘 뭔가 좀 생각한 대로 낚시가 잘 풀리는 게 아주 힐링되고, 이런 게 낚시죠. 이런 게 낚시야.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아, 고기가 내가 걸어가지고 딱 오는데, 아, 뭔가 이쁘더라고요. 보세요. 하얘가지고 까만 게 이쁘더라고요. 예. 고기가 뭐 시커먼 고기도 있고 뭐 노란 고기도 있고 한데 하얘가지고 이렇게 까맣게 있는 게 전 너무 이쁘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딱 발토리 하는데 우와 이쁘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이 나와버렸어요. 저는 요런 컬러의 베스가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약간 좀 관상어 같기도 하고 제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너무 이뻐요. 산란을 확실히 산란 티가 나죠. 꼬리. 지금 내 꼬리 그 20분의 1온스 1.4g 싱커를 사용해서 셀로우 위주로 좀 써보고 있습니다. 셀로우에 넣었을 때 반응이 빠르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셀로우 위주로 지금 낚시를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교각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도 그래요. 교각 하나 20분의 1온스니까 폴링 그렇게 빠르지 않거든요. 교각 하나 폴링 시켜 체크해 없어? 옆에 교각 체크해 없어? 약간 요렇게도 지금 낚시를 해보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싱커를 나름 좀 가볍게 세팅을 해왔습니다. 1.4g. 와, 내 꼬리가 또 왔어. 아이고, 작은 것, 그래. 작은 것도 나와야지. 그래. 작은 것도 나와야지. 이상하게 사이즈가 다 좋더라. 자, 셀로에서 나온 아기베스. 왔다. 오케이. 작은가 보다. 작은가 보다. 오! 오! 와! 자, 이제 작은 것도 잘 나오네. 이런 시기가 됐네요. 저번 달까지만 하더라도 큰 것만 나오더만. 내 꼬리 강력합니다. 왔어! 오! 우와! 진짜. 피디님, 왜 그러세요, 진짜 도대체가! 속상해. 방금 요 앞에서 입질을 받았습니다. 근데 피디님이 잠깐 차에 갔다 올게요.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디님이 막 입질하세요.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슬렁슬렁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쭉 가요, 라인이. 그래서 여기 앞에서 입질을 했는데 챘죠? 근데 베스가 저기서 뛰는 거야. 아, 그러면서 이제 빠졌습니다. 바늘이 잘 안 걸렸겠죠? 쭉 갔으니까. 오늘 피디님이 좀 빌런입니다. 빌런. 이게 뭔가 물이 너무 탁하고 바람도 불기도 해서 좀 차터베이트로
진동으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을 한번 프레스위머로 해봤는데 반응이 딱 한 번 있었거든요. 바꿔봐야겠어요, 컨셉을. 조금 진동을 추가해서 나 여기 있다 이러고 보여줘야겠어요. 혹시 설 아니다 반 달려있다. 그래 있구나. 우와 크다. 오예. 야 바꾸니까 그래 물색이 너무 탁했어. 그래서 진동을 추가했거든요. 와 이게 베스 낚시야. 이게 베스 낚시야. 와 꼬리봐. 꼬리는 산란 때문에 그렇고 제가 낚시하면서 느꼈어요. 아 먹고자 하는 의지는 강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 탁한 물에서 어필을 할까 하면서 한국어는 딱 왔는데 입질 딱 한번 받았습니다. 아 이거 진동 추가하자 해서 차터베이트로 바꿔서 한 10m 정도 탐색했거든요. 이게 베스 낚시입니다. 찾아가는 맛.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터베이트는 한 10g 정도 되는 한 8분의 3온스 정도 되는 차터베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형광 트레일러웜을 달았죠. 뭔가 물이 너무 탁해요. 물이 탁해서 아 어떻게 한번 보여주지 해서 진동도 추가하고 형광 컬러도 추가하고 해서 입질을 받았죠. 자신감이 좀 생깁니다. 아 맞춰가는 거지. 근데 물색이 좋았으면 아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맞춰가는 거지. 근데 방금 베스가 이제 바이트를 했는데 루어가 정말 안쪽에 있었어요. 바이트 받자마자 바로 챔질 했는데 안쪽에 있었죠. 아까도 피디님 때문에 털린 고기 먹고 그냥 쭉 갔죠. 느끼는 게 아 먹고자 하는 의지는 강해. 이거 보여주는 게 관건이야.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또 생각하는 게 아 그래 우리 블링 어필력 강한데 블링 써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그랬으면 좋겠는데 4자 후반으로 오케이 작아. 어우, 예. 패턴 찾으면 쉽다. 아기 베스. 영상 강의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영상 강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예전엔 없었는데 자전거 도로가 쭉 나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포인트가 됐어요. 요 밑에는 분명 시멘트가 있을 것이고 돌들이 많이 쌓여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포인트가 요런 자전거 도로가 쭉 이어져 있어요. 요 위에서는 낚시할 수 없지만 요렇게 밑에 낚시할 수 있는 공간이 많으니까 쭉 계속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방 하나 들고 채비 하나 딸랑 들고 와서 그냥 쭉 탐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이동하기가 수월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영산강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군데군데 수문들이 많고 보처럼 이렇게 돌들이 쌓아놓은 이제 석축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꽤 많습니다. 수문 밑에도 돌들이 바글바글하고 좀 그런 좋은 필드입니다. 다 있죠. 뭐 아까 제가 낚시했던 것 같은 이런 갯바위 같은 포인트도 있고 또 갯바위에 추가로 이런 자전거 도로 같은 포인트도 있고 입질! 아 이거 조금 늦었어. 어이구. 야 그래 답은 차터베이트였다. 와 사이즈가 좋아. 답은 차터베이트였다. 근데 생각보다 여기가 물의 양이 많아서 그런지 어떤 여행인지 배스는 차갑습니다.
요즘 평정 저수지 가면 배스가 따끈따끈하거든요. 배스가 차갑고 약간 남았네요. 와, 약간 남았어요. 시원하기 시원해요. 낚시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같아요. 요 구간을 전 분명히 한번 탐색을 했어요. 다른 채비로. 하지만 무색이 탁하다는 이유로 이래저래서 채비를 바꿨죠. 그러고 나서 반응을 바로 여기서도 없고 바로 여기서도 없고 쉽게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게 배스 낚시의 사실 재미죠. 이렇게 찾아가는 재미. 여러분들도 영산강에 오셔서 물이 맑으면 또 여러 채비 써보고 물이 좀 탁하다면은 이런 진동을 추가해주는 이런 채비를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 쉽다 쉬워.